나처럼 똑똑한 사람 비서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남편 보험 가입을 하면서 예. 찾아갔어요. 근데 세상은 IMF인데 저는 혼자 신났어요. 고객들을 오셔서 이렇게 줄 서서 오면서 상담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영업의신입니다. 이 시간은 영업의 고수들을 모여서 노하우를 듣는 시간인데, 오늘은 영업의신 중에서 고객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신 분, 그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도 특이합니다. 갑질 영업으로 고객을 조련하다. 아니, 고객을 조련해? 이게 무슨 고객 만족이야? 하시겠는데, 조금 역발상적인 책 제목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이수진님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A+S의 마케팅 이사 이수진입니다. 네, 이수진 이사님. 책 제목이 갑질 영업으로 고객을 조련하자 하다. 이게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네. 지금 계속 랭킹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자로 55위에서 지금 오늘자로 38위. 오늘자로 38위입니다.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종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개발 부분, 뭐 소설 부분 이렇게 분을 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경제서적, 자기개발, 소설을 통틀어서 이북 종합 38위예요. 네, 숫자 좋네요. 아, 좋네요. 아니,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리뷰가 22건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건 아마 고객님들이 사줘서 아닌가. 동료분들이 동료분들과 네. 고객님들이 막 궁금해가지고 예, 제목 때문에 궁금하대요. 그죠? 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막 엄청나게 고객한테 갑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건방진 캐릭터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냥 그 고객에게 당당하게 제대로 영업하는 거를 표현하다 보니 네. 제목을 좀 세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업하는 입장에서 고객 앞에 있으면 막 쪼그라들고 되게 의린 것 같고 막 그러는데, 당당하다. 그 당당함의 안에는 전문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된 착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저희 회사의 로고가 네. 착한 마케팅에서 비교해서 고객한테 가장 우선적인 거 그런 거를 마케팅을 하다 보니 어떤 누가 다른 동료 FC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설계한 게 네. 굉장히 제대로 됐다. 예. 이걸 큰소리 땅땅 치면서 어필을 해드리죠. 그렇죠. 고객을 만났을 때 네. 내가 읍소하거나 뭐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쵸. 당신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고 난 당당하다, 떳떳하다, 전문가다라는 네. 입장이잖아요. 네.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네. 어차피 예스24 가시면 갑질 영업이라고 검색만 해도 이 책이 나와요. 그런데 갑질 영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한해요. 어린 시절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과의 첫 대면, 가정의 어려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 시작했는데 증권회사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 얘기,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 또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영업을 잘했는지, 또 고객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수학 선생도 아니고 서울대 수학 교수가 꿈이었어요. 네. 오, 수학을 네. 진짜 잘했나 봐요. 재밌었고요. 수학이 재밌어요. 잘 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면 잘 풀리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하니까. 그렇죠. 정확하니까 수학도 좋아했고 기왕이 할 거면 저는 목표가 항상 있었거든요. 꼭지점. 네. 어. 내려올지언정 일단 꼭지점을 찍어보자. 그런 네. 생각에서 예 목표 공부도 있었어요. 잘했고 사실 했어요. 학교에서 인싸였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 수학 교수가 못 된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가슴 아픈 이유가 있죠. 뭐 누구나 잠깐 뭐 지나고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네. 당시에는 예. 제 마음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죠. 네. 왜 내가 양보해야 되지?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집에. 왜 동생들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지? 하는 네. 생각도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망설이는 것보다 그냥 아니면 빨리 끝내자. 포기도 빨라요. 목표는 강한데 예. 안 되면 포기도 빠르다. 하는 데까지는 해보는데 억지로는 안 되면 네. 좀 돌아가더라도 빨리 새로운 길을 찾자. 그렇죠. 예. 사실 또 어릴 때 꿈은요. 또 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근데 그거를 그냥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숫자와 관련된 일을 계속합니다.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고. 굉장히 잘하셨죠? 증권회사에서도 엄청
그렇게 일 뭐 이렇게 막 잘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일은 열심히 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어쩌다 이렇게 재무 컨설팅 이렇게 보험업에 손을 대게 되신 건가요? 찾아왔어요 보험회사에. 저 좀 뽑아주세요. 뭐 이러면서. 아 본인이? 네. 찾아갔어요. 네. 보통은 이렇게 지인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도 저한테 보험 일을 해보자고 말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오. 당연히 안 할 줄 알았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남편 보험 가입을 하면서 예. 찾아갔어요. 보험 가입을 해주세요. 하다가 거기에 이제 복합 TM으로 하는 그 이제 전단지를 봤어요. 구인 광고처럼 회사에서 네네네. 하는 네네. 그 S생명에서. 예. 저 여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찾아간 날 그 관리자분 인터뷰하고 입사 지원서 쓰고 시험 보고 해서 바로 투입됐습니다. 대단하시. 특이한 케이스죠, 이거는. 특이한가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29. 결혼 전이었어요. 그것도 결혼 전에 네. 보통은 뭐 결혼을 하고 경력 단절이 되고 애를 키우다가 어쩌다가 이런 경우가 좀 많은 스토리인데 네. 결혼하기도 전에 나 난 맞을 다니고 것 같아.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예. 그리고 증권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그냥 변함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때내면 월급 받고 그리고 뭐 열심히 안 해도 시간만 지나면 월급 주고 그런데 여기는 내가 한 만큼이니까 그렇죠. 나 그럼 많이 벌래 그럼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좀 좋았고 제가 입사했을 때는 또 IMF가 터졌어요. 근데 세상은 IMF인데 저는 혼자 신났어요. 고객들을 오셔서 이렇게 줄 서서 오면서 상담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예. 남편이 실직을 하고 어렵고 있는 보험을 깨야 되고 힘드니까 오셔서 보험을 해약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준 실효 리스트 예. 그러니까 유지를 하다가 연체하고 보험료를 못 내면 실효 그분 리스트에서 부활시키던지 네. 신계약으로 다시 연결을 시키던지 뭐 이제 그런 영업을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예. 그리고 또 보험을 들었던 분들이 또 들잖아요. 예, 예. 근데 하다못해 처음 시작할 때는 애기 포대기에 업고 와서 울면서 교육보험을 해약해요. 어떡해. 고객분들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데 혹시라도 더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보장성 보험을 네. 유도를 시켜서 예. 목돈 찾아가게 하고 신계약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소액 닷건을 좀 그러니까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해약하러 온 분한테 목돈은 일단 마련해 주지만 그래도 다른 거라도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보장은 준비하자. 해야 되니까 그거를 예. 보통 수동적으로 그냥 뭐 그냥 해약하세요 그러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고객을 그쵸. 정말 진짜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셨구나. 네. 해약 그렇죠. 하시면서.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아픈데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리고 애가 아프면 그나마 있는 돈이 없어서 보험을 해약하는데 그나마도 없으면 진짜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보장성 보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삼성생명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72건을 한 거예요. 한 달에. 그런 보장성으로. 그럼 휴일 빼면 하루에 3건씩 한 건데? 하루에 한 4~5건씩. 다음 손님, 다음 고객님 막 이러면서. 와.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진짜 멋모르고 했었고 있는 상품에 있어서 했는데 그게 이렇게 건수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건수 신인 여왕 뭐 이런 야. 식으로도. 근데 그게 지금부터 그게 처음에 됐어요. 습관이 돼서 뭐 이렇게 큰 계약보다는 작고 좋은 계약들을 많이 하는 사실 그럴 수는 있거든요. 욕심이 나면 설계사도 욕심이 나면 좀 고액을 하고 싶어 해요. 왜 일 좀 덜하고 네네. 몇 건만 갖고도 특히 고액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개만 해도 따뜻하게 지는 상품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이수진님은 진짜 보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수당이 별로 없고 수수료가 없더라도 그냥 권하는 거죠. 그게 좋은 거니까. 네.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증권회사를 다닐 때 예. 그 2만 원을 내면 안 걸리면 1000만 원을 주고 네. 암이 안 걸리면 낸 돈을 다 준대요. 예. 어머 진짜요? 우와 좋다. 그렇잖아요. 그러네. 낸 돈도 주고 걸리면 중간에 목돈도 주고 와 대박. 저는 그리고 더 이상 보험료 안 내도 되고 네. 어.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아, 왜 이걸 안 하지? 이렇게 조금인데 예. 근데 진짜 내가 아프면 예. 또 큰 돈이 들어갈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대가 좋고 뭐 이러니까 베이스로는 보장을 깔아놔야 그 이후에 이제 안정적인 거나 목돈을 준비하거나 노후 준비를 하면서 종신도 하고 연금도 하고 이게 크겠는데 저는 바탕은 바탕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입 설계가 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뭔 일이 났어도 큰 일이 됐어도 작은 보험료 이제 해약 안 할 수도 있고 네.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진짜 보험이죠. 물론 연금으로 해서 보험이 좋은 게 해약하면 손해보니까 길게 유지할 수 있어서 나중에 목돈 찾는 장점도 있지만 그쵸.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연금보험 같은 게 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속상한데 보장성은 어차피 보장인 거니까 그 소액으로 굉장히 많은 보장을 받는 거니까 그게 진짜 보험의 가치인 것 같고 그래서 또 소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당당하신 거 아닌가 고객한테. 아 그쵸. 그럼 내가 아니 근데 네. 그거는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뭔 일이 터졌어요. 네네네. 보험금을 받았어요. 예. 고객분이 절차를 해서 내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고객도 되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맞아. 큰일 아닌 걸로. 이게 또 소액보험일수록 짜잘하게 나올 게 좀 많아. 네. 그쵸? 틈새로. 틈새로 근데, 나올 게 많으니까 뭐 그리고 정말 산수. 네. 수학이 아니라 산수를 해서 내가 낸 돈, 뭐 찾는 돈 해도 남는 장세. 남는 장세. 얼마나 잘했냐고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해줘. 그럼 이거 안 했으면 얼마나 손해볼 뻔했냐고. 내 말 듣길 잘했지? 막 이렇게 되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계약, 이게 고객분을 만나서 뭔가가 이렇게 빠져있으면 네. 아, 저분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 보험을 왜 안 했을까? 근데 보통 뭐 크게 종신이라든가 연금 물론 좋지만 좋죠.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합의를 한다 그러면 연금 깨야 되고 적금 깨야 되고 집 팔아서 하는 것도 받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2만원 만원짜리로 운전자 보험 하나 했을 때도 네. 고객한테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중에 이제 큰 계약도 하게 되고 또 법인 대표님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그래서 매일매일 바빠요. 매일 바빠요. 숨을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녹화도요. 바쁘셔서 네. 이제 주말에 합니다.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어요. 저는 재밌고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고객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나처럼 똑똑한 사람 비서 아니냐. 그렇죠. 전 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랬을 때는 바로바로 가려운 걸 해결해 드리니까. 그러니까 신상품이 나오거나 이러면 저는 다 캐치를 다 하거든요. 다 외워버리고 막 이러니까 누가 뭐 딱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는데 네. 다 답변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톡. 답신이 거의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릴 때 꿈이 서울대 수학 교수를 하려고 했던 게 그런 것 같아. 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뭐 이렇게 그 자존감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설계사를 하고 보험을 하지만 내가 도와주는데 뭐 네. 나야 나한테 도움 받는 거야. 이런 어떤 그 당당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방진 느낌이 들어가는 근데 그만큼 자신 있고 공부를 하고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그쵸? 없이 어디서 그게 당당합니까? 예, 맞아요. 저 그리고 책임질 거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당당한 거죠. 어디 안 가니까. 그 제 고객은 제가 책임지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자, 우리 이 방송 오시는 분 중에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책을 꼭 봐야겠다. 와. 저분한테 보험을 좀 가입해야겠다.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런 분들 계시겠네요.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럼 책에서 그런 내용이 좀 있나요? 그 영업할 때 도움 될 만한 내용이 좀 있나요? 그렇죠. 제 영업하는 스타일.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동종업계에서 네. 제가 하는 업무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네.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월 뭐 천만 원 1억씩 막 그 고액 갖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는 건 다 따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설계사라면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쉬워요. 자, 우리 유수진님 혹시 뭐 연락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워낙 뭐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연락은 안 돼요. 저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니까 제가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싸 3천 원밖에 안 해.
전자책이라 네. 이게 종이책이면 보통 요즘 15,000원이잖아요. 근데 아, 부담스러운데 3,000원입니다. 예스24 이왕이면 예스24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책이어서 이퍼 파일이거든요. 혹시 구매를 했는데 아, 나 이거 구매했는데 보는 방법을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떻게 보는지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책은 뭐 배송이 오지만 전자책은 다운로드 해갖고 예스24 이북 보는 걸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수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분들 통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저처럼 저 같은 아바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신인들 같이 교육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저도 신인들한테 많이 배우니까 그래서 정말 영업을 정도 있게 제대로 하면서 FM을 할 수 있게끔 후배 양성 같이 하고 싶어요. 리크루팅? 리크루팅은 제가 잘 못해요. 시간은 사실은 그럼 리크루팅 하셔야지. 네, 리크루팅도 문제인데 리크루팅을 하면 정말 더 좋은 건데 네. 그냥 들어온 친구들 지금도 그냥 자잘하게 이제 동료분들 아, 저 친구 덕분에 네, 덕분에라는 말을 듣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이제는 마음이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예. 그래야지. 여유. 아니, 안 가졌어요. 아직 안 가졌는데. 정상의 여유. 아니, 그래서 네. 다 정말 제대로 영업하는 사람이 됐고 그냥 아직도 설계사의 이미지가 안 좋은 부분은 어떻게도 이 분위기라든가 이미지를 바꿔보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미 바꾸고 계셨고 고객들이 느끼잖아요. 아, 설계사는 이뤄야 된다라고 그런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제가 일단은 보험 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행동 거지라든가 뭐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잘 됐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아,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기보다 굉장히 친절하세요. 네, 까치. 미안합니다. 아, 내가 보증한다니까. 좀 아, 까칠하게 보죠, 처음에는. 아니, 왜? 네, 언나 그 억울해. 아이고. 굉장히 네. 상냥하시고요. 네, 그래요. 근데 그게 반전 매력이 있다니까, 오히려. 네. 그럼 그것도 장점이신 것 같아요. 고객들이 순댓국 먹자 그러면 그거 먹을 줄 아냐고. 레스토랑에서 쓸 것 같은데. 네, 저는 딱 그런 거 질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수진님의 활동 기대하겠고요. 또 도움이 원하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